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일반 화물, 일반 화물 둘이 있는 사람이, 그럼 니네 둘이 그냥 하나 사업 따로 해.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긴 거죠. 그게 묶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뭐냐면, 자, 묶어버리면. 승재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그 주선은 지금 잘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화물 7월 1일부터 혼자 있는 사람 다 개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 쪽 일하는 사람들이 25톤이 출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있고 다 일반 화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나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거야. 뭐 차를 구입하고 면허 더 살라고 하는데 아는 데 있으면 연결해 주라고.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일반으로 하나 개별로 하나 그큰 차이를? 자, 다른 톤수들은 금액 차이가 나서 개인들은 이거예요. 근데 증차를 할 계획이 없잖아요. 요내 그렇죠. 명의에서 한 대, 두대더 사와서 넘버를 본인 명의 묶으면 좀 바보 짓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팔때더 골아파요. 정리할 때도. 다른 넘버들은 금액 차이가 나서 기존 거를 팔고 그냥 개별을 사는 게갭 차이가 좀 있어서. 아, 일반 화물 남바가 비싸서요? 그렇죠. 예, 아. 비싸가지고 뭐 500이든 700이든 그 전에 제가 많이 바꿔드렸어요. 근데 초래라는 약간 별개예요. 초래라도 일반화물 허가권이 많아요, 사실. 개인 초래라보다는. 제가 지금 서른 대 정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운송사 허가증 보니까 다 일반 예, 옛날 화물이더라고요. 분들은 다 일반화물 허가권이고, 최근에 그 증차 안 되는 개인이 뭐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돼서.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아까 갭 차이가 있대. 이거 팔고 내가 개별을 달았을 시에 뭐 600만 원, 700만 원 차이면 뭐 바꿀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레라들은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일반이냐 개인이냐 차이 나봤자 하면 300, 많이 나면 400. 근데 그거를 정리하고 뭐하고 새로 등록하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바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일반 화물 둘이 있는 사람이, 그럼 니네 둘이 그냥 하나 사업 따로 해.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긴 거죠. 그게 묶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뭐냐면, 자, 묶어버리면 20대 미만이면 통째로 팔지 않는 이상 낱개로 못 팔아요. 그리고 개별 허가권이 있는 게 보니까 좀 묶어버리면 바보 짓이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추가로 하고 개인 명의로 두는 거는 비추천이니까. 그럼 네 일반 있는 거 사장님한테 팔고 개별 사, 이것도 의미 없겠네? 그럼요. 그 사고 팔고 또 감가가 있고 하면 그게 또이또이에요.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하자님. 네. 네.